금투세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지금 후보에 불과하긴 하지만 금투세와 관련해서 완화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진성준이라는 정책위 의장에 불과한 자가 정면으로 사실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안 된, 금투세는 이번에 꼭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죠? 바로 586들의 도그마. 아까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 내려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유값 올리는 농민들은 다 기오틴에 목을 잘라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동기, 선한 명분 운운하면서 지금 금투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것은 5%도 안 되는 일부 부자들에 해당되는 건데, 아니, 95%의 개미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부자들한테 돈 뺏는 게, 에? 뭐가 문제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라고 주장을 하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자 돈 뺏는다는 것. 이것이 마치 로빈후드라고 자신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친노동자, 친농민, 친민중, 친서민 정책인 양 호도하고,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왜곡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난맥상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신들의 어떤 도그마만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식의 맹종주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완전히 폭발을 했지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것은 부자 감세다. 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빼앗는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부자 감세다. 왜? 사모펀드가 49%에서 25%로 세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모펀드야말로 순수하게 정말 개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부자들이 들어가는, 알부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그, 이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금투세 때문에 사모펀드만을 하는 사람들만 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금투세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많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 나 그럼 한국 투자 안 해. 지금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 증권시장도 다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서학개미라고 해서 다 지금, 미국 그 주식도 다살 수가 있고요. 외국 주식 다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아, 굳이 내가 세금까지 물어가면서, 어떤 세금까지 물어가면서, 이 나라에 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메리트가 뭐가 있어? 그럼 일본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미국 투자를 하든가 하지? 하고, 한 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미들끼리 푼돈 내면서 주식시장에서 그런 꿈을, 주식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진성준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몇천 개의 댓글을 달면서 25만 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금투세나 폐지해라고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운동권, 그러니까 경제도 운동권적 시각으로 망쳐보겠다라고 작심을 한 민주당, 더욱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 그리고 또 호남에서 투표율도 낮아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이 부재하고, 민주당의 전략도 부재하고, 민주당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지금 어제 오늘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